자, 여기는 88 낚시점입니다. 오늘 낚싯대가 고장난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수리를 좀 하고 갈게요.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뭐야, 5,000원. 5,000원.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 이른 밤이 좋아. 그댈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토요 이른 밤이 좋아. 사장님이 막 올 때마다 막 오뎅 먹고 가라고 하고 라면 끼리 준다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오뎅 하나 먹었어요. 보리멸. 와우! 댕이도 희한하네 이 동네는 진짜. 저기 동방을 한번 볼까? 동방에는 외양 쪽에 몇 사람 없네요. 오늘 신방 파재. 그치? 오늘 신방 파재에 왔는데 와 바람이 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 줄 모르고 날씨를 안 보고 와가지고 오늘 일단 여기서 철수하고 포인트 이동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감천항 사방 파재에 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왔어요. 이 감성돔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서 꼭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볼게요. 요거 배 선상 가가지고 쓰고 남은 거거든요. 조물딱조물딱 해서 식벽에 바로 내려야 됩니다. 아, 못 찍겠다. 한 마리 밥 먹고 있는데 한 마리 왔네. 와, 바늘 이렇게 걸렸다. 여러분, 직벽에 바로 지금 꽂았는데 낚싯대를 한 대는 카고 밑밥을 넣어서 밑밥을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놨고 나머지 네 대는 우리 간편채비 채비 있죠? 초간편채비 그걸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밑밥을 뭉쳐서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감성돔이 모이겠죠. 앉아서 초리대 보고 있는데 낚싯대가 초리대가 살살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낚아챘지. 하하하. 와우, 이수째. 두 마리 잡고 나니까 겁나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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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과자의 단골 손님. 따꿍. 야, 옥수수 먹고 나니? Nope. 피 없는 카드 채비거든요. 뭐 내린 자마자 계속 먹어 물린 것 같아. 전갱인가? 아따 전갱이. 새우를 유심히 보고 가신다. 여기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이 웃겨. 달림망 줄 보고 슬 땡겨 보시고 채비 뭐 쓰는지 물어보진 않으시는데 슬쩍 보고 가고 그래요. 옆에 어르신이 고기 잡은 거 한번 보고 싶다고. 오후에 물때 보려면 밑밥이 모질해서 밑밥 다시 좀 사가지고 왔어요. 가보자. 와, 따야 카드 채비의 감성돔이. 대박 대박. 이런 이상 안 오는데. 그러니까요. 사장님 오늘 대박이네. 다음 주는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와 오늘은 날씨가 무슨 여름 날씨
바람도 없고 너무 더워요 지금. 반팔 입어도 되겠다. 옆에 사장님이 귤 하나 주셨어요. 살림만 가득하다. 와, 빵 좋다. 오, 커 보인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다. 와, 흥에 나왔대요, 찌렁이. 네, 찌렁이.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사장님, 이거 찌낚시 하신 거예요? 예. 네. 찌낚시로. 시원하게 빨든 거예요. 응? 시원하게 빨든 거예요. 그래, 오늘 입질 얇다. 껍질을 싹싹 하면은. 그때? 약았어. 화지는 낚싯대 차고 나가는 선마 빨리 올라보세요. 드롭봉 되겠나? 작아? 오, 나이스. 투배기! 으쌰! 저 분들도 한번 만났지. 저번에 희야 저 안쪽에서 그 카드 채비로 고등어 잡을 때 달고기 걸렸었잖아요. 그때 옆에서 도와주신 원투 하시는 분들이 오늘 보니까 바로 저희 옆에서 원투를 하시고 계시네요. 인사하고 도움 필요하면 혹시 이야기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왔어? 가마. 카드 채비에 지금 전갱이가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문다, 떨어지면 물어. 오, 사이즈 좋다, 저거는. 미끼용. 그러니까, 오. 요거는 통 깨기. 여러분,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대씩 철수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마지막에 나와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마리. 금방 가자, 근데. 내가 잡은 거지? 내가 잡은 거 아이가?